이렇게 중동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상황을 통제할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이란 지적입니다. 미국 분위기는 워싱턴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암살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 성조기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엔 솔레이마니가 더 많은 미국인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며 암살 작전이 미국인 보호를 위한 정당 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설명은 없었고 국제사회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예고하자 이란의 문화 유적을 포함한 52곳을 즉각 반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I think that Iran has many military, strategic military sites that you may say are also cultural sites. So I think the president's putting out the number 52 was significant. 문화유산 파괴는 테러범들이나 저지르는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백악관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성 트윗을 올릴수록 미국 내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상황 통제 기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거친 트윗만 있을 뿐 이란의 보복을 차단할 전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곁에 경험 많은 참모가 없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을 믿고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가 길어질 경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